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유한형님의 이태원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이 참 재밌어요. 원더월, 이상한 벽, 이렇게 해석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세대와 성적 기호가 뒤섞여 안과 밖이 뚜렷이 존재하는 이태원. 어렸을 적 야구 점퍼를 사러 반포대교만 건너면 쉽게 갈수 있었던 그 동네가 이제는 제 나이보다 더 변해갑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요. 자, 유한영님이 찍은 이태원은 과연 유한영님이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한영님이 따라갈 수 없는 재미있는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는 이태원을 보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이태원, 그러면 이태원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탈피한 이태원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별 볼일 없는 이태원을 보여주는가, 이걸 통해서 이태원을 유한영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은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공사판 옆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공사판 옆을 지나가는 양복 입은 아저씨와 젊은이, 마스크를 한 젊은이. 이런 장면은 이태원이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이태원이랑 다른 곳이랑 별 다를 바가 없다.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뭐 성적이나 인종적이나 무엇으로나 특이한 동네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동네와 다를 바 없어.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이 사진은 그럴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유한행님이 쓴 서문을 보면, 작가 서문을 보면 약간 다른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치. 이것도 어디서나 볼수 있는 한국의 광경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상점가가 있으면 볼수 있는 광경이고, 지나가는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진으로 이태원을 말한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예. 그죠? 이거는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고, 이태원의 광경입니다. 자, 이 사진도 역시 이태원의 특별한 감흥이 있는 장소를 찍었다. 우리와 다른 세계를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차라리 밑에 저기 이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차에 있는 분을 들어가서 크루즈업 하는 게 나았지. 밑에 남자분, 위에 여자분 같은 창문에 있는 여자분 같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이게 이태원의 어떤 특징을 말해줄 수 있을까? 응?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강아지가 보입니까? 그죠? 꼭 이태원이 아니어도 이런 광경을 찍을 수 있겠죠. 옷 판다, 그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 입는 옷 그런 겁니까? 생각은 많으신데 우리를 빨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응급 상황, 숨통부터 트여야 합니다. 구두수선 광야, 이거는 역전마다 다 있는 것이고 이태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 앉아서 냉커피를 마십니까? 이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할 것 하나도 없고 이태원의 특징을 보였다고도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유한영님이 오늘 사진을 처음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탈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공격적이지 못하다 사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화상사. 유한영님 좀 안타까워요.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좋아요. 예. 그죠? 이 사진 좋아요. 이분은 아마 이렇게 길거리를 나와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분 같지는 않은데 누구 안대자가 있는지 그죠?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 사진 이 뒷모습의 등장인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15장의 사진이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 한장 가지고는 유한영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것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 무리가 있다. 그죠? 이런 사진은 사실 우연히 찍히는 거거든요. 이 우연과 만나면서 자신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이런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것은 야, 이 사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으면 이미 사진이 늦어요. 그냥 뭐 어떤 사태나 사건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되기 전에 우선 그거를 보고 반사적으로 샷다가 눌러줘야지 이 사진이 찍히는 거지. 아, 이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이 충분히 배터리가 있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배터리가 약해져서 잠깐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이제 솜씨는 좀 그렇게 탁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역시 이 사진 한 장만큼은 이태원을 표현하는데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잘 찍는다 이렇게 하면 구도를 잘 맞추고 평소 눈에 보이지 않던 광경들을 잘 뽑아온다, 스냅으로 잘 뽑아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초보들의 생각이죠. 기초적으로 사진을 하는 초보들의 생각이고. 사진을 오랫동안 하시고 고수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그 사진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를 얘기하는데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올 것인가? 강력한 이미지로 공격성 있게 우리의 시선을 파고들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진을 되게 스킬적으로 잘 찍는다 이런 거하고는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막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서야 되거든요. 몸에 배어서 사진기를 들여댔을 때, 들여다 보는 순간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서 사진이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스킬의 부분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뭐 사진집도 보면 한국의 작가들 사진집도 보면 사진집을 내는 사람이 다 프로이고 좋은 작가들이 내는 건 아닙니다. 보면 정말 사진집 형편없는 사진집도 많거든요. 아, 거의 막 쓰레기 수준의 사진집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진집 정말 훌륭한 사진 작가는 자기의 사진집이 나오면 그거를 훌륭한 친구들에게 또 훌륭한 사진가에게 그 사진집을 보냅니다. 선물로 이렇게 사진집을 선물로 보내든지 아니면 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사진집을 소개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해서 책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내는 사진집 있잖아요. 그건 쪽팔린다는 거거든요. 지가 쪽팔리니까 남한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학생들이나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서 책을 냈어, 사진집을 냈어 이런 자랑이나 할수 있지. 그걸 사진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쓰레기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자기 반성 이런 게좀 있어야 되겠죠. 이 사진 좀 특별해요.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진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군상이 특별해요. 그래서 사진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군상과 여기에 위에 있는 이제 걸어가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매칭을 꼭 되어야 했을까? 아니면은 좀더 들어가서 사진을 요 정도만 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빛이 너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각형 정도로 땄으면 오히려 그림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본인이 이제 사진을 찍고 자신의 생각은 이렇게, 이래, 이런 것보다는 사진 자체가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뭐, 케밥, 뭐, 이런 게 간판으로 있다고 해서 이태원이다라고 말하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역시 이태원이면 이태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고 사진으로 찍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사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치, 이런 것이 눈에 잘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좀더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 요 정도 있을 때 샷다를 누리시든지, 적나라한 어떤 걸 해서 같이 워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주르륵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사진을 찍고 너무 바빴던 거죠. 촬영하는 사람이. 예. 바쁘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싸움을 하잖아요. 복싱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주먹이 보이는 선수와 주먹이 안 보이면 맞은 거거든요. 주먹이 안 보이면 맞고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여야 되는 거죠. 카메라를 두고 있으면서. 근데 상황을 못 보신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상황을 못 보고,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상황을 예지조차 못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힌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워킹을 같이 하면서 찍었으면 이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진에 흐림이 생기든지, 인물에 흐림이 생겼을 때 했을 텐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찍었어야 할 완벽한 이유, 타당한 이유, 이걸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트랜스젠더 켈리, 트랜스젠더 켈리가 있다고 해서 이기가 이태원이냐? 트랜스젠더들은 꼭 이태원 아니고도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해석, 그죠?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대학생 정도의 수준. 또는 대학 입시, 사진반에 갈 입시생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한영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해서 너무 열받지 마시고 또좀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야, 니 같으면 어떻게 찍겠냐? 이렇게 하면 트랜스젠더 켈리에 들어가죠. 저는 아예 들어가서 트랜스젠더 켈리와 앉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태원이 이제 그 주전이 이태원이야. 그래서 이태원에는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나도 꼭 사진을 찍고 싶어.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찍고 싶으니까 어떻게 나를 그 자리에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협의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실력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게 실력이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켈리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는 그게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간판 찍는 게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잘 한번 보시면 사진을 이 사진 다르죠? 이 사진도 다르죠? 다르지만 제대로 되었으면 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었어야 된다. 좀더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찍어서는 안 된다. 딱한장 사진이 제 뇌리에 남아요. 이 사진은 제 머리끝을 잡고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프린트 같은 것도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프린트를 하시는 법 같은 것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찍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찍는 거 반, 프린팅이 반, 후보정이 반이에요. 후보정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하다 안 되면 저희 착한 사진은 버려라가 저 서울에서 7월 달부터 다시 매주 매월 1주, 2주, 3주 화요일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때 청강 오셔도 돼요. 뭐 청강 온다고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강의도 듣고 맛있는 술도 같이 마시고 또 사진에 관한 얘기를 밤새도록 할수 있으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정말 선수들은 어떻게 찍는지를 같이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독학에서 좋은 사진 찍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올릴 수 있느냐? 저요 영상 밑에 보면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사진 얘기를 나누시는 수백 명의 분들이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또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도 드리고 합니다. 열정은 많으신데 사진이 좀못 따라오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프로는 사진 자랑하고 아마추어는 장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유한형 선생님은 이 사진을 가지고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려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제가 오늘 탈곡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좋은 사진, 이 사진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과 본인이 찍은 다른 사진에 대한 차이점, 그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진들은 상황이 찍혀 있고, 이것은 상황이 찍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좋은 사진을 많이 올리시고 앞으로도 착한 사진은 버리래. 더 좋은 사진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